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대책 방안들이 나오면서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올 6월 시행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및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처음 얘기가 나왔던 방안과 변경된 점도 있어 주목이 가는 와중에 피해자의 회복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크게 적용되는 핵심 내용으로만 요약해서 준비해봤으니까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우선 변제금은 비교적 약자에 해당되는 소액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최우선 변제 적용 대상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그 보증금 기준이 주택 시세 등을 감안해 2, 3년마다 변경되게 됩니다. 문제는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을 올렸다면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이렇게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2억 4천만 원까지 1.2%에서 2.1%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피해자들의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준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 약정을 보증사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2년간 상환 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련 금융권이나 보증기관에 반드시 문의해보셔야겠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는 주담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LTV와 DSR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보증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대출을 받기 힘든 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겠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으로는 피해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에서 DSR 및 DTI 적용을 배제, LTV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에서 70%에서 80%, 즉 비규제 지역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인데요. 경락 전경대출의 경우에도 통상 감면 평가액의 70% 낙찰과 중 낮은 값으로 규제가 진행됐지만 전 지역을 대상 낙찰과 100%로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완화된 규제 비율에 따른 대출을 은행과 금융사 종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 여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 자립을 통해 약 3%의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행여나 법안이 제정되기 이전 피해 주택을 낙찰하기 위해 이미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 이용했던 분들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특례보금 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 신용도가 하위 20% 수준으로 낮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전세주택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출 상환을 진행 중이신 거의 모든 분들께도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한 DSR, LTV 규제 완화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대안대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출 상환 중인 소비자가 모바일로 금리를 비교해본 뒤 저렴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및 카드사 등 53개 금융회사가 서비스에 참여하여 대출 상품들의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기에 이미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조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지만 성공적으로 대출을 갈아탔다는 의견도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전세 보증금이 5억 원인 주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범위를 넓히고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는 등 요건 자체가 완화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실효성을 두고 말이 많지만 잘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아직 피해를 입기 전인 분들은 미리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안심 전세를 통해 체납 여부 및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